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작년에 신체 손사를 합격하고 올해 이제 조사분석사에 합격하게 된 이종현입니다. 예. 보험 조사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시험에 합격하게 돼서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원수사 취업 도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알고 있긴 했는데 이제 최근에 드라마 크러쉬에서 배우 이제 이민기 씨가 주인공인데 이제 보험회사 SIU 소속인데 이제 되게 보험 조사 분석사 언급이 된걸 보고 좀 멋있는 거를 더 느끼게 돼서 바로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험 조사 분석사를 이렇게 다루는 학원 자체가 인스티비밖에 없고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봤는데 이제 문제를 뒤에 푸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인스티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3회 정도 풀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모의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확실히 푸는 게더 이제 좋은 것 같아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고비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형법이 되게 그 교재를 봤는데 그냥 읽기에는 좀 전혀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런 단어가 많았고 그래서 강의를 이제 보기 시작했을 때 강의는 확실히 이해를 할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제 범죄자 관련해서 재밌게 또 설명을 해주셨던 게 저는 되게 형법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김강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체 손사를 강의를 하셨어서 확실히 이 조사론 같은 경우에도 더 심플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 강의를 애초에 그 형법에 비해서 적은 분량인데도 점수를 좀 높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량이 적었는데도 그 부분이 되게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공부 방법에서 시간 분배 같은 경우에는 총 40일 정도 이제 했다고 열풍타 제 기록에 나오는데요. 보통 보니까 하루에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하고 주말에는 3, 4시간씩 했지만 이제 공부 시간은 좀 적었지만 그 마지막에 일주일 정도 좀 몰아치기를 많이 했더니 좀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과목별로 얘기를 하자면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이 형사소송법이 되게 공부량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쉬운 거는 범죄심리학이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무슨 이제 학자의 이름이랑 내용을 매칭시키는 게 생각보다 이제 그거를 이제 위주로 했던 게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 형사소송법은 좀 강의 내용 외에도 좀 많이 어려워서 책 정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김강준 교수님의 그 조사론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좀 보고, 책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형법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책은 정독은 못했지만, 그 뒤에 모의고사 3회차 문제를, 좀, 한번더 풀어보고, 이제, 틀린 거 위주로 좀, 다시, 한 번씩 풀어보고, 틀린 거 자체를 암기하려고 좀, 하다 보니까, 시험에 마침 그 뒤에 모의고사 부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험에, 운 좋게 조사로는 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퇴근하고 피곤한데 이제 공부하는 게 의지력 측면에서 되게 쉽지가 않지만,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시험 마지막에 좀,
집중력을 다해서 좀 강하게 몰아서 하면 좀 합격 가능성이 괜찮은 시험이지 않나라고 일단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의자가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굉장히 예민해서 처음에 의자나 책상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소리가 나면 교체를 좀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소리가 또 예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귀마개를 챙겨가는 거를 항상 추천드립니다. 예, 일단은 이번에 인스티비 교재에 있던 모의고사 3회 자체가 문제에 있었던 게 시험에 좀 비슷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모의고사 자체를 좀 여러 번 많이 풀어보시고 틀린 거 위주로 계속 확인하시면은 예, 좀 합격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조사 분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SIU 직원이나 저기 원수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확실히 이게 원수사 취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겁먹지 말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